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비빔밥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여기에 행복한 꽃그릇에는 좋은 훌륭한 부자재가 많지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상토, 프리미엄 상토, 여기 마사, 프림 마사, 사냐초, 요거 다육이볼, 요거 화산석도 있어요. 여기 지금 화산석도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화산석, 질석, 분탄, 펄라이트. 복토로는 요거 제올라이트로 쓸 거고요. 배수충으로는 이게 난석이죠. 난석, 중립 난석을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비빔밥을 만들어 보고 예쁜 창까지 한 심어 보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행복한 꽃그릇에 이런 훌륭한 수반이 있네요. 이게 방부목으로 만들어준 수반인데 여기에 배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베란다용으로 저희가 거의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베란다용은 마사가 좀 더 섞어야 되고 옥상이나 노지나 키핑장에서 쓰시면 상토를 더 줄여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개인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뭐 3대 7이다, 2대 8이다 이렇게는 하시는데 약간씩 조절하시면 되고요. 내 집 환경에 꼭 맞추셔서 하시면 좋고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 흙실험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잘 컸거든요. 그 하트 딜라이트를 심었는데 돌기도 너무 건강했고 반짝반짝 윤이 났고 키도 컸고 목대도 굵어졌어요. 한 달 반 만에. 그래서 요 아이들이 이 부자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자재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는 그냥 요 상품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비빔밥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분갈이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또 오늘 일요일이고 하니까 분갈이 하시는 분들 많을 듯 싶어서 여름이라도 사계절 분갈이는 가능하지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만 이렇게 비빔밥을 잘 만드셔서 그 다육이를 심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제가 비빔밥 했던 그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게 이제 그 프리미엄 상토죠. 이거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렸던 프리미엄 상토예요. 이렇게 상토를 보시면 얘가 되게 뽀송뽀송해요. 느낌이 물기가 없고 습기가 없어요. 뽀송뽀송하고 색깔이 좀 검정색에 가깝죠. 이 상토는 이 진한 색일수록 까만 색일수록 좋은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요 되도록이면 까만 상토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집에서도 이 삽을 쓰죠. 이거랑 똑같은 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거로 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삽에 1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컵 3개를 할 거고요. 이렇게 3개 상토 3개 3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인 건데 그리고 과정에서는 요 마사 비율을 좀 높여주셔야 되죠. 베란다 이거는 그래서 마사는 1이 아닌 2를 할 거예요. 지금 씻은 마사 이렇게 두컵 조삽을 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냐초 사냐초가 우리 행복한 꽃으로 사냐초가 참 좋지요. 제가 사냐초는 따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사냐초는 반 컵을 더 넣겠습니다. 반 컵 더 넣고 하나 반은 넣었어요. 그리고 다육이볼도 참 좋은 부자재예요. 아이고 반 컵밖에 안 들어가네. 이렇게 다육이볼 하나 공기구멍이 있어서 다육이볼은 숨을 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음병 예방이 탁월하죠. 우리 다육이볼. 그리고 이거 보실까요? 이게 화산석이에요. 화산석도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전문 용토로 해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주색, 검정색, 회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 화산석 고운 거는 모든 분들 아실 거예요. 배수가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주색을 한번 써볼게요. 한 컵. 화산석도 좀 더 섞어주면 좋고요. 질석. 질석도 영양을 담당하죠. 영양 담당하니까 얘도 한 컵. 한 컵이에요. 질석. 저는 질석 훈탄을 참 좋아하는데, 훈탄은, 훈탄도 배수도 담당하지만, 영양도, 예, 담당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훈탄은 많이 섞으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훈탄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섞어주고 해요. 그리고 펄라이트. 펄라이트는 배수 담당이죠? 펄라이트. 예, 배수 담당 한 컵. 이렇게. 예, 지금 이 상태가 다 비빔밥은 다 들어갔어요. 이게 3대 7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거를 한번 섞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마사를 제 경험상 마사를 한 컵을 더 넣어줘요. 이 상태에서. 그럼 이게 이제 비빔밥, 예, 재료가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섞어 주셔야 돼요. 섞어 주시고, 여기서 제가 이 산야초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 산야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좋은 거다, 정말 좋은 거다 라고만 알았지 자세하게 이 상토에 대해서는 몰랐는데요. 제가 오늘 잠깐 공부를 했답니다. 이 산야초가 왜 산야초냐면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안에가 재료가 여러 가지가 섞어 있어요. 이 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휴가토 소립이 들어가 있고, 저곡토, 녹소토, 경석, 동생사, 예, 제올라이트, 세라믹볼 등 많은, 예, 부재료가 여기 들어가서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야초가 된 거예요. 산야초가 단일 상품이 아닌 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요 재료들이 섞어서 적절하게 배합이 잘 된, 그리고 영양도 담당하지만 배수도 담당할 수 있는, 뿌리가 활착이 잘 되는 그런 부재료들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그곳, 이것이 산야초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산야초가 이제 뭐 마사나 뭐 훈탄이나 질석이나 이렇게 한 가지 단일 상품인 줄 알고, 저는 그래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산야초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서 선택한 회사에서 만든 산야초, 이 산야초가 참 훌륭하고, 제가 써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영양이나 배수, 뭐 발아, 이런 계통을 잘 이 산야초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야초를 넣으시면 이 많은 것을 추가를 안 하시면 돼요. 이 산야초를 넣으시고 뭐 저곡토, 녹소토, 동생사 이런 거를 안 섞으셔도 되는 거죠. 이 하나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야초를 한 컵을 더 넣으셔도,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추가토로 이 산야초를 사시면 다른 부재료를 안 사시고 이거 한 포로 다, 예, 영양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야초를 잘 선택을 하셔서 한번 써보시고 경험을 해보세요. 저처럼. 그러면 이 산야초가 좋구나. 이 산야초 하나면 다른 거는 이 녹소토나 저곡토 같은 이런 부자재는 안 써도 되겠다.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산야초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예, 알려드렸어요. 이제 우리 비빔밥을 해서 제가 창을 몇 개 심어보도록 할게요.
비빔밥을 만들고 분갈이 예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질섭, 홍탄, 홀라이트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 홍탄은 그 뿌리의 발육을 담당하는 영양 담당이고 질섭은 발아를 위한 예, 재료 토양의 비옥함을 장시간 요지 산성화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폴라이트도 뭐 단열성 우수 가벼우니까 쓰시죠. 이 폴라이트 가벼워 쓰시고 제가 여기에 화산석을 이렇게 넣었죠. 이 귀한 화산석을 넣었는데 이 화산석은 발수 배수를 담당하는 예, 고급 부자재입니다. 이 인디안 핑크색 화분에 코테 타오를 예쁜 창을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앉혀볼게요. 예쁘죠? 제 눈엔 이뻐 보여요. 짜잔! 제가 이런 것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걸쳐주시면, 흙 담기가 수월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정이 잘 되겠죠? 움직이지가 않아요. 대품 심으실 때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저도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흙이 골고루 중앙에까지 이렇게 잘 들어간답니다. 흙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튼실해지죠. 이렇게 그리고 빼세요. 아우 간단하죠. 그래서 창심기는 쉬워요. 편해요. 이렇게 뚝딱 심었답니다. 이거 제가 전체 샷 또 아침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다육이 보러 여러분들 베란다에 나가시죠. 저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게 복부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제올라이트로 할 거예요. 제올라이트로 복토를 해볼게요.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세요. 제올라이트가 제습제, 살치제, 항균제, 네, 가스 제거제, 정수도 되고 참 좋은 부자재예요. 이 아이 배 아프 왔을 때 넣으셔도 좋아요. 너무 좋죠? 뭐. 와, 이쁘다. 이쁜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셔도 참으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앙에 안 맞긴 했는데 예쁘죠? 예, 제올라이트라고 합니다. 코테타오 끝. 이번은 사장님께서 아이고 요 에보니를 참 이뻐하시네요. 에보니거든요. 오렌지 에보니 엄청 튼튼하죠. 이거 매니아 언니한테 산 건데 정말 좋아요. 에보니 너무 사랑이 됐어요. 예, 깔망 원형 깔망 깔고 만석 조금만 깔아줄게요. 그리고 깔아주고 나사로 덮어줄게요.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또 요 철사 이거 꼭 해서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분갈이 할 때 이렇게 해서 딱 좋지요.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흙만 넣어주시면 돼요. 흙 넣어주셔도 편하죠.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사이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제 왼손은 가만히 있는 거지요. 땅에 두들겨주면 좋죠. 흙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네. 이것도 인디안입니다. 인디안의 오렌지 에보니였습니다. 이 아이는 복토를 화산석으로 한번 해줘볼게요. 화산석도 복토로 쓰면 좋죠. 네, 자주색이니까 이쁠 것 같아요. 눈에 확 띄고 네, 이렇게
지금 저녁이라서 형광등 아래라서 그늘이 졌죠. 그늘이 져서 예쁜 게 잘 안 보이시는데 정말 예뻐요. 제가 자세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 아이도 동네 매니아 언니한테 산 샤이닝 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원형 깔망. 원형 깔망 너무 좋은데요. 이게 사이즈별로 있어서 골라 쓰시기 좋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저는 큰 거로 쓰겠습니다. 네, 또 단석을 약간 깔아주고 네, 가사로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것이 또 나옵니다. 요것이 무엇이더냐. 제가 만들어 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돼요. 이거 꼭 해서 써주세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흙이 한 번 더 보실까요? 흙이 너무 좋죠? 엄청 건강한 흙 같아요.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꽃순이가 흙냄새를 맡고 왔답니다. 편하죠? 분갈이하기. 흙도 잘 들어가요. 이거 정말 좋죠? 대품 심을 때도 예, 힘 안 들이고 심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쁘다. 인디언이에요. 인디언 파랑. 샤이닝 펄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을에 예쁘게 물이 들어줄 거예요. 폭토를 제가 사랑하는 제올라이트 제습제 갖고 강조하게 돼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제올라이트랑 마사랑 비교한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올라이트 색깔도 예쁘고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형광등 아래라 그렇죠? 진짜 예뻐요. 제가 내일 아침에 전체 샷을 준비할게요. 끝. 이번에는 이 아이도 창이에요. 월셔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초록둥이가 됐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자세히 안 보이시죠? 내일 아침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원형 깔망 넣어주세요. 예. 난석. 난석을 약간만 깔아줄게요. 아이고. 마사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아이고, 철사 나오세요. 재밌다. 분갈이가 이렇게 재밌어요. 해보세요. 분갈이 너무 재밌답니다. 여름에는 흙을 많이 털지 마시고 뿌리 자르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흙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잘 큰답니다. 여름 분갈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예뻐. 확실히 노란색이 참 이쁘네요. 그쵸? 행복이 자꾸 꽃순이가 흙냄새 맡고 자꾸 와요. 이렇게 노랑색 예쁘죠? 얘가 깔롱 하예요. 그쵸? 깔롱 하. 예쁘다. 노랑. 노랑에 도토는 제올라이트 나와주세요. 제올라이트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제올라이트가 끝까지 뿌리 안쪽까지 복토는 뿌리 안쪽까지 하시는 거 아시죠?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예뻐라. 노란색 너무 화사하다. 그죠? 너무 어울리죠? 초록이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깻잎적성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쁘죠? 물 들었죠? 이 아이 지금 얼른 심고 물을 줘야 해요. 그래서 얼른 심고 물을 줄 건데요. 제가 또 사랑하는 도담이 약간 큰데 커도 한번 심어볼게요.
원형 깔망, 귀요미 깔망에 난석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사로 덮어주세요. 네, 이는 그냥 제가 손을 잡고 심어줄게요. 네. 화분이 커도 예뻐요.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죠? 건강하게. 와, 근육적성 예쁘다. 그쵸? 이 아이는 제가 화산석으로 보호를 해줄게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가요? 화분이 커도 예쁘죠? 역시 도담이죠? 우리 도담이 너무 예뻐요. 깻잎적성이에요. 이 아이는 깻잎적성이라고 합니다. 예. 분갈이는 여기서 끝을 하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전체 샷을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